그러면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동물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 안에 있던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시고 땅에 바람을 보내시니 물이 줄어들었습니다. 거대한 방주는 떠내려 오다가 마침내 터키 동부에 커다란 두 개의 봉우리가 있는 아라랏 산에 멈추었어요. 노아는 세 번이나 비둘기를 날려보내 마른 땅을 찾을 수 있는지 알아보았어요. 첫 번째는 비둘기가 그냥 돌아왔어요. 두 번째는 비둘기가 부리에 올리브나무 잎사귀를 물고 노아에게 돌아왔어요. 세 번째는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비둘기가 살 수 있는 곳을 찾은 거예요. 노아는 이제 방주에서 나갈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홍수가 시작된 지 꼬박 1년이 지났어요. 노아가 그의 가족과 동물들을 방주에서 나오게 한 뒤에 제일 먼저 무엇을 했는지 아세요? 노아가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들과 정결한 새들 가운데 며칠 잡아 그 제단 위에 번제로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좋은 향기를 맡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는 변하지 않아요. 죄는 여전히 죽음으로 값을 치러야 했어요. 이것이 바로 노아가 하늘과 땅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들어 올려진 제단 위에서 죄 없는 동물들의 피를 흘리고 그 몸을 불로 태운 이유예요. 이런 희생은 죄에 대해 정확한 값을 치르기 위해 언젠가 이 세상에 오실 죄 없으신 메시아를 가리킨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명령하셨어요.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라. 하나님은 지구 행성과도 언약을 맺으셨어요. 내가 구름 속에 내 무지개를 두었으니 그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시가 될 것이다. 물이 홍수가 돼 모든 육체를 멸망시키는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 언약의 표시로 하늘 구름 속으로 높이 솟은 영광스러운 무지개를 드러내 주셨어요. 하나님은 다시는 전 세계적인 홍수를 보내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벌하시든 보호하시든 언제나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기억나게 해주고 있어요. 언제든지요.